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이번 주에도 트레이드조 쇼핑을 다녀왔고요. 제가 그 쇼핑 내역으로 간단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과일 섹션에 수박이 이렇게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밭도 아니고 하나씩 따가라는 건가? 네, 과일은 저희 가게에서 쓰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서 오늘은 그냥 스킵을 하고 네. 그리고 야채들, 고기들도 오늘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재오픈하면서 남는 물건들이 있어서 집에서 먹어야 하거든요. 애틀맘이 첫 번째로 고민한 품목은 뚜루루루루 바로 스파클링 워러예요. 제가 스파클링 워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단맛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네, 스트로베리하고 요 여름에만 나오는 워러메론 맛은 먹을만해요. 제가 뒤편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당근 스낵이에요. 지난주에는 색깔별 당근을 샀는데 당근 맛이 색깔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낵도 어떤 맛인지 구매를 한번 해보았답니다. 그 다음에 냉동식품 칸입니다. 스쳐갈 수 없는 냉동식품 트레이드조의 치킨. 예, 지난주에 오렌지 치킨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늘은 쿵포 치킨. 쿵포 치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땅콩이 들어갔죠. 요것도 제가 활용한 요리를 뒤에다 실어놨거든요. 499.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99. 제 옆에 있는 미국분은 이거 5개씩 사가는 거 봤어요.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죠? 비빔밥볼이네요. 뚝배기 모양의 비빔밥볼이 있어요. 아 이거는 다음에 한번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 꼬치 치킨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따이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망고 소스가 들어있다고 해서 저희 가게에서도 이걸 판매하는 건데 제가 만든 것과 한번 맛을 비교해 보려고 샀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트레이드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조그만 예, 꽃갈 아이스크림 오늘 초콜릿 들은 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견과류 코너. 네. 제가 헤이즐넛을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도 헤이즐넛 커피 좋아해서 오늘은 헤이즐넛을 샀습니다. 반드시 볶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바나나 스낵 하나 샀습니다. 지난번 구매한 것과 조금 포장이 다르고 처음 사는 거예요. 제가 뒤편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019년 예, 상을 받은 오트 밀크? 드링크? 예, 음료예요. 귀리 음료라고 하면 되겠죠? 229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이즐넛 날이에요. 제가 헤이즐넛 또 구매를 했고 또 헤이즐넛 초콜릿 헤이즐넛이 들어간 쿠키도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네 399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트레이드조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소세지예요. 스파이시 할로피노 치킨. 제가 중복된 상품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예,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가 소세지를 안 먹는데 이 소세지만은 제가 먹어요. 스파이시 할로피노 치킨 소세지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 구매를 했고 15개 이하 품목 라인에 서서 꽃 구경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멋진 오빠가 네, 계산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저 끝에 야 아저씨 보이세요? 문에서 팔짱 딱 끼고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다 못 들어와. 네 이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래서 제가 트레이드조를 좋아해요. 든든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네 많이 안 샀죠? 네 그래서 빠르게 계산을 하고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요거 바나나 칩 베이비 바나나 작은 바나나를 통째로 말린 거예요. 꾸덕꾸덕꾸덕하고 덜 말린 오징어? 덜 말린 자두 뭐 이런 것처럼 덜 말린 바나나인데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또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꾸덕꾸덕한 게 약간 곶감 맛이 나요. 제가 곶감을 좋아하거든요. 곶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고 아삭아삭한 바나나 칩을 상상하셨다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꽃감처럼 먹기 좋아서 예 샀습니다. 캐럿 우리 스낵은 양이 너무 조금이에요. 그리고 맛은 캐럿 맛 그대로라고 해야 되나요? 양이 너무 조금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아몬드 생 아몬드 499짜리 그리고 299짜리 헤이즐넛 사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요리 시간입니다. 제가 콩파오 치킨을 저녁 대용으로 신랑하고 먹으려고 요리를 하는데요. 고기를 넣고 5분 정도 고기를 먼저 해동 따로 안 하고 후라이팬에 바로 쏟아서 5분 정도 약간의 기름을 넣고 볶아줬어요. 그리고 야채를 넣고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땅콩 넣고 한 2분 정도, 총 10분이 안 되게 불에서 볶아줬더니 아주 맛있게 이렇게 익었고요. 옆에 밥과 저희 텃밭에서 구해온 야채들, 그리고 고추장 소스, 네, 그리고 저 절구는 깨를 갈아서 위에다 샥 뿌려서 먹었습니다. 저희 왼쪽이 저희 신랑 거, 제 양의 두 배죠. 신랑 거하고 제 거하고 충분히 먹을만 해요. 한번 4구구짜리 사서 한번 요리해서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소스 하나 꼭 남기세요. 저희 한국인 입맛에는 소스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짜요. 밥하고 먹어야 될 정도로 짜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네. 두 번째는 요 꼬치, 따위로 만든 꼬치예요. 정말 그릴에서 군 것처럼 모양을 내서 더 맛있어 보이죠? 야채는 제가 준비를 따로 했어요. 고기만 먹기는 뭐하고 해서 이것도 한 10분 정도 요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익은 거고 녹이기만 하면 되는데 살짝 기름 둘러서 예, 한 번 더 익혀주고 야채에는 시즈닝을 살짝 뿌렸습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뭐 예쁜 접시도 없고 디스플레이를 잘 못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채하고 밥 넣고 원팬으로 해서 예, 먹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김치만 살짝 하나 더 애드하면 아주 완벽한 저녁 식사입니다. 망고 소스는 저는 달달하니 괜찮았는데 저희 신랑은 조금 너무 새콤 달콤해서 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뿌려서 요리를 할까 하다가 혹시 취향을 몰라서 그냥 찍어 먹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둘이서 여섯 꼬치라 신랑 네 개, 저 두 개에서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요. 트레이드 조에서 치킨 사다 먹는다고 하네요. 이것도 강추입니다. 우리 오트 드링크. 귀리 드링크인데요. 이거는 맛이 한국에서 저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마시는 그 쌀 음료, 쌀 드링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정말 열풍적으로 그거 아침에 꼭 먹고 출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딱 그 맛이에요. 제가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지 우유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런 분들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 오트 드링크를 안 거는 제가 얼마 안 돼요. 사서 먹을 예정입니다. 네, 스파클링 워터 중에 요 스트로베리는 제가 오늘 국수, 비빔국수를 하는데 넣었어요. 2인용 신랑하고 저하고 먹을 비빔국수에 스파클링 스트로베리 맛을 반 정도 넣고 제가 이렇게 소스에 저희 신랑은 너무 뻑뻑한 걸 싫어하거든요. 약간 물기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클링 워터를 넣고 하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고 약간 이 스트로베리 향이 나면서 네,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예, 국수가 비주얼은 별로지만 예, 촉촉하니 먹기가 좋았어요. 반은 국수에 넣고 반은 제가 마셨답니다. 여러분은 더 예쁘게 비주얼 좋게 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그래도 맛있어요. 워터멜론은 색깔 한번 보실래요? 약간 맥주 색깔이에요. 빨간색을 상상했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복숭아 주스 같은 색깔? 예, 그냥 마셔도 괜찮아요. 단맛 없고요. 담백해요.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좋고 저는 집에 복숭아가 있어서 과일을 넣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음료에 이 스파클링 워터가 단맛이 없어서 그냥 마시기에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름에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과일 아무거나 수박이든 자두든 복숭아든 망고든 넣어서 드신다면 네, 아주 또 산뜻한 맛입니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하나씩 차에 오면서 먹었고요. 초콜릿 좀 달긴 한데 안 먹고 디저트로 따위비가 딱 요만해요. 딱 적당해요. 디저트로 먹기 여기 사이즈가 실물 크기예요. 이 그림이 정말 실물 크기 8개.